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3일 금요일, 한 주 마무리하는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는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시황은 오늘의 주식 시황에서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극적으로 전일 엄청난 음봉으로 매도, 그러니까 하락세를 보였던 코스피 시장 극적으로 반등 해냈습니다. 0.77% 상승. 최근 들어서 제법 큰 폭이죠. 양봉 크기가 최고 커요. 여기 인근부터 보시면 그죠. 그래서 이것이 전일이 페이크였으면 내지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나스닥이 반등하는 거 보고 오늘 이 정도로 그래도 반등 시도 나왔다면 오늘 적당히 끝난다면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상승하는데 별 문제 없다, 그렇게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이 많이 사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은 현재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코스피는 나름대로 상승 쪽으로 좀 틀지 않을까.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했다. 여기 추세선을 꺼보면 여기 추세선 하단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 그래서 전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13,000 계약 정도 선물 때린 게 1월 22일이었는데, 자, 결국은 또 리바이벌 하네, 그죠? 1월 22일 날 여기서 앞전 상황을 보니까 1월 4일 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앞전에 외국인이 매수세, 현물 매수세가 좀 있더라. 그래서 닥터케이 저점 예측한다 하고 난 이후에 5일 동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황과 비슷합니다. 좀 모양이 다르긴 한데. 그래서 더 안 좋은 상황인데 밑으로 이렇게 큰 음봉이 떨어졌는데, 자, 이제 질리게 할 만큼 질리게도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을 13,000 계약 정도 때릴 것 같으면 현물을 5천억 4천억 패야 돼요. 근데 어저께 400억 팔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눈치챘습니다. 밑으로 개발하게도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 지지할 가능성은 없다 했던 예측도 주요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월요일도 크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정도는 조정 받아가지고는 좀 부담스럽다. 오늘 정도까지는 더 조정을 받아야 될 것 같다는 게 정설이다, 정석적인 판단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크게 밀리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끝났어요. 좋은 겁니다. 일단 자,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싶다는 분 계셔서 일부 100주 하고 싶다 했기에 10주 정도는 해도 되겠다 했는데,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본전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채팅방에 뭐 기업님도 조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오늘은 뭐 그만그만하게 홀딩 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여기 적당하게 제가 생각한 정도로는 멈춰졌기 때문에. 근데 오늘 외국인이 좀 팔았네요. 그죠? 어쨌든 적당히 지켰어요. 지지권에서 지키고 저항권에서 밀리고. 자, 변곡점입니다. 월요일날 강한 상승세 나오면 위로 갈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강한 상승세 나와서 여기를 뚫어야 돼요. 120일을. 그럼 위로 갈 것이고요. 밑으로 힘없이 처지면 밑으로 빠집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만큼 변곡 구간이랍니다. 변곡 구간이란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구간이에요. 그러나 강하게 상승했는데 옆으로 사살 횡보할 정도로 옆으로 조정을 받는다.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약간 위로 갈 가능성 더 높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점 칠게요. 근데 워낙 바이오주가 스펙타클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셀티는 헬스케어 적당하게 조정 받았어요. 이것도 그죠? 오늘 외국계 매도 좀 있었고, 자, 분봉도 좀 처지다가 다시 들어올렸으니까 그만그만해요. 오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그만그만하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모양인데 심하게 안 처지고, 심하게 처져도 뭐라 할 사람이 없거든요. 심하게라는 것은 1%대 이렇게 빠져도 그 심한 것도 아니지만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자리인데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은 비교적 팔라는 세력보다는 그래도 좀 위쪽으로 다시 상승 시도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매수세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른 바이오주가 좀 올라간 반면에 셀트리온 삼행제 씌워주는 건데 당연한
곳에서 씌워주는 거니까 별 문제 없고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이전에 셀트리온 삼형제 다시 정리하자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개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리하십시오. 적당히. 셀트리온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도 훨씬 좋아요.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반등해도 여기 잘 못 뚫고 넘어갈 거 했습니다. 40만원대. 아직 못 뚫고 넘어갔어요. 그게 정석적인 분석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이평선이 그냥 짝대기 쭉 끊은 거 아닙니다. 저항, 지지와 저항이에요. 무슨 저항? 여기 앞에 매물대에 대한 저항. 이게 얼마나 쌓였습니까? 석 달째 지금 쌓였는데, 한 방에 뚫고 간다고요? No. 뭐 좋은 게 있어서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영업이익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요? 아니에요. 그거 약간의 트릭이 있다고 제가 분석팀에서 이야기합니다. 안 좋은 거 살짝 뒤로 제끼고, 영업 순이익 제끼고, 실적, 매출 실적 좀 낮다. 이런 식으로 약간 기사를 그런 식으로, 거짓말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블러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괜찮다고 생각 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강하게 뚫고 가기보단 좀 지지부진하면서 박스권 단기간에는 형성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HLB, 그만 하고요. 여기 아직까지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라젠. 역시 그만 합니다. 저항권이 됐습니다. 분명히. 네이처셀 하루라도 빨리 팔고 나오라 했습니다. 분명히. 자, 드디어라면 좀 그렇고요. 5천까지 빠질 수 있다 했어요. 왔습니다. 4940원. 5천까지 빠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가 또 맞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들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루 빨리 탈출하십시오. 자, 전체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듣고 계신 분 계시면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출석체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닥터K가 뽑아놓은 관심 종목 중에 바이오 관련 몇 개 있어요. 메리톡스 양호하고요. 그죠? 바이오메드 양호합니다. 그리고 아미코젠이 화장품 안에 들어가는 뭐 재료 그런 거 하는 회사라던데, 역시 우리 방에 여성분들이, 주부분들이 그런 거 잘 알아요. 잘 가죠. 닥터K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SK머터리얼 잠깐 쉬주는데 이것도 벌써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관심있게 잘 보십시오. 위에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잘 보시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메디톡스도 여기 있고 다 있어요 지금. 그죠? 지우도 듣고 있고, 우리 바른미래 유승민님도 계시고, 자유님도 계시고, 알렉스님, 저 탤런트 알렉스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계시고, 알렉스 앤 릴렉스. 야, 라임이 딱 맞네. 알렉스 앤 릴렉스. 박상숙님도 계시고. 자, 중간중간 맞장구 치주면 닥터케이 더 재밌게 합니다. 혼자서 막 떠들고 아무것도 1도 안 넣고 하면 재미없어요. 혼자서 못합니다 그러면. 야, 지우야, 니 들어왔으니까 생각난 김에 물어보자. 삼성화재가 내가 생각할 때 금리 올라가면 별로 크게 좋을 건 없을 것 같은데, 너의 풍부한 회계 지식으로 한번 이야기 좀 해줘봐. 삼성화재 차입금 같은 게 있을 거잖아. 금리 올라가면 이자 올라갈 거잖아. 별로 좋지는 않지 않나? 금리 올라가면 어떠냐? 너의 해박한 지식으로 좀 답글 남겨줘. 너는 댓글을 남기거라. 나는 분석을 하겠다. 한속봉 엄마 버전.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재밌게 할게요. 닥터케이 뭐 우중충하게 있는 거 싫어요. 제가 우중충하게 있어준다고 빠질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오를 주가가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재밌게 제 컨셉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겁니다. 알렉스님. 여기 배우들 많이 계세요. 유준상님 요새 영화 안 들어오시는데 스케줄 바쁜가 봐요. 요새 몇 분 계세요. 가수 이은미님도 계시고 몇 분 계신데 요새 좀 바쁘신가 봐. 자, 그래서 삼성화재 60일에 딱 걸쳐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하단, 그리고 얘가 비교적 박스권 이루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이루다가 약간 처지긴 했는데, 우상향이 완벽하게 가면 좋은데 좀 처지긴 했는데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등 넣고 하면 적당히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럼 또 적당히 팔아먹고 또 밀리면 적당히 사고. 직장인용 중장기 종목입니다. 그렇게 접근할 거고요.
갑자기 왜 삼성화재 했지? 아, 물어본다고 그랬구나. 자, 그래서 바이오주, 옥석 가리기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실적 괜찮고 거품 안낀 회사들은, 상승 내지는 별로 밀리지 않고 있고요. 거품이 좀 끼었다 싶은 판단을 하는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등락이 심하고 지금 낙폭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조건적인 그 기업에 대한 맹신하지 마시고요. 분석 반드시 해보시고, 차트에서 주는 시그널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렇게 큰 음봉 떨어질 때는 좀 비중 축소해 주시고 다시 돌아서고 난 다음에 양봉이 살살 서면서 반등 시그널이 보일 때 다시 매수 들어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지우야, 아직 분석 안 되냐? 바쁘냐?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셀트리온 삼형제 방송 끊겠습니다만 방송 종영하지 않겠습니다. 지우가 남길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남아 계실 분 남아 계시고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주말에 공부 자료 제가 좀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주식 기초 강의 들어보시면 최근 업로드한 것이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정리한 게 있으니까 앞에 1, 2, 3, 4 챙겨보시고 10까지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찬찬히 공부해보시면 많이 도움 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사는 금리 인상되면 좋지 않다. 내 생각하고 비슷하다는 거지? 삼성화재 차트 한번 보여달라. 삼성화재 차트.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삼성화재는 큰 의미에서 보면 박스권 많이 그래요. 큰 의미. 이 보시면, 단기적으로 보면 몰라도 이 큰 박스권을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러면서 박스권을 좀 올라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박스권이 또 이렇거든요. 여기서 여기 박스권 그리다가 한 단계 레벨 다운 된 거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이러다 또한 단계 레벨 업 되고 또한번더 가다가 또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닥터케이 이거 많이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중장기 종목으로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적당한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박스권으로 보면 상단에 헤딩하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저점에서 샀어요. 박스권 하단. 올라가면 또 팔면 돼요. 그러니까 별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수급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기관도 있고, 외국인도 좀 있고. 중장기로 묻어가는 거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당하니 묻고, 적당하니 팔아먹고, 적당하니 내려오면 또 사고, 적당히 먹고. 추세가 단기적으로 돌아섰잖아요.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닥터케이 이런 거 아니면 안 한다니까요. 추세선 하단 뭐 겁낼 거뭐 있습니까? 사보는 거죠. 저는 1등을 좋아하거든요. 삼성화재 그래도 1등 아닙니까? 보험회사에서 거의 그죠? 뭐 NH 무슨 보험한테 좀 내줬다고는 있던데 일부분의 그거겠죠. 뭡니까? 상품이나 이런 거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삼성화재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샀어요. 저점 부위고 지지권이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해먹고 또 매수 자리 왔네요. 그렇죠. 여긴 사면 안 돼. 왜? 아직까지 확인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오면 한번 해먹고, 들어가서 한번 해먹고, 다시 들어가고 또 해먹고, 적당히. 또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또 들어가가지고 적당히 끊어내고, 올라가면 홀딩 절반 해가,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 내려오면 또 사고 치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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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삼성생명도 비교적 그렇거든요. 근데 삼성생명은 지금 요새 잘안 봤어요. 삼성생명 그래도 한번 봐줘야 되겠다. 어떻는가? 비슷한 궤적이거든요. 비슷한 궤적인데 안 좋네. 예전에 봤을 땐 비슷했는데 안 좋아요. 안 합니다. 이건 안 할게요. 할 필요 없어. 삼성화재가 훨씬 좋아. 터냈잖아. 그죠? 단기 고점 치고, 이중 바닥, 이중 고점. 여기는 고점 부위야. 오케이. 여기는 저점 부위야. 저점을 올리고 있어.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 만해. 오늘 들어갔어요. 피터님, 당연히 보셨겠지만, 여기서 들어가. 먹었어요, 벌써. 사자마자 깨지는 거잘 없어요. 닥터K가. 근데 이제 뭐야. 자유님은 서서히 들고 와가. 자유님!
평균 단가 얼마입니까? 자유님, 오후에 많이 바쁘세요? 오후에는, 잘안 보이시던데. 채팅방에. 채팅방 이야기하면, 들었으면 들었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 중간중간 체크하십시오. 방송만 들으려 하지 마시고, 채팅방으로도 시그널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채팅방도 유의 있게 보십시오. 알겠다. 1번. 그리고 삼성화재 단가 남겨보십시오. 삼성화재 약간 물린 것 같긴 한데, 여기 인근인가부터 조금 사들어가긴 했는데. 자, 그리고, 단단한 보험회사라면 호재다. 여윳돈 굴린 거니까, 보험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잘 모르겠다. 보험은. 연고 여보사암 지우. 야, 지우야, 니 삼성화재는 안 들어갔지? 뭐 들어갔더라? 삼성전자 들어가고, 아, 들어갔지? 삼성화재. 그럼 분석해봐야지. 니돈 들어갔는데. 오늘 숙제다. 저도 왔다. 김 여사님. 오케이. 왔으면 빨리빨리 출석을 체크를 해야죠. 닥터케이 많이 바빴습니다. 오늘. 자, 셀트리온 삼형제. 와 바이오준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끊고 계속해서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강성 주주든 그냥 주주든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닥터케이는 여러분이 수익 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괜한 딴지 걸지 마시고요. 그리고 매도 시그널 나왔을 때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장기는 시그널 무시해도 됩니까? 여러분들 후회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기 밑에서 잡은 분들 지우가 18만원 잡았거든요. 지우야 후회하지? 39만원 인근에서 못 팔은 거 후회할걸? 후회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 얼마 많이 먹었는데 많이 토해냈어요 여러분들. 10만 넘게 토해냈어요. 여기 저점 기준으로 하면 더 많이 토해냈고 16만 토해냈습니다. 39만원짜리 16만원 토해내면 어떤 기분입니까 여러분들? 매도 가지신 분들 많잖아요. 쭉 들어간다고, 여러분이 쭉 들어간다고 안 빠질 것 같아요? 아, no, no, no. 큰 손들, 기간 외국인들 패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버틴다고 안 빠지는 거, 빠질 거안 빠지는 거 아니라고요. 이렇게 10%씩 빠지고,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 39만원에서 여기 이틀 만에, 3일 만에 얼마 왔습니까? 31만원이면 8만원 빠졌잖아요. 도대체 몇 프로 빠진 겁니까? 20% 가까이 빠진 거 맞죠? 왜 지켜보십니까? 적당히 끊어내고, 손 털라는 게 아니라 적당한 매수 타이밍 오면 다시 사놓으세요. 이 회사의 주주가 되고 싶다면 배신인 겁니까? 무슨 배신? 경영진이에요? 내가 주식 없으면 경영 활동하는데 힘들어요? 아니잖아요. 팔고 놓으시라니까? 매도 시그널 놓으면? 그리고 다시 주주 되고 싶으면 다시 들어가세요. 적정한 타이밍. 그거 강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제 진심 잘 알아주시고요. 딴지 걸지 마시고,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다 갖고 계신 분들은 적당히 정리하십시오. 똑같은 집안이에요. 한 집안이에요. 한 집안. 잘 돼도 같이 잘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놈만 안될 수도 있어요. 잘 되는 대장 혼자만 더 꿋꿋하게 버티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팔고 셀트리온 들어가시라니까? 이해되십니까? 셀트리온 최고 강해요. 외국계도 최고 많이 들어오고, 셀트리온 나쁜 회사라고 말한 적 절대 없어요. 다만 매도 시그널 나올 때 무시하지 말자. 그것이 닥터K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닥터K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구독해 주시고요. 무료 방송으로서 대한민국 최강 방송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뛰어난 유료 방송 하시는 분들 무료로 저처럼 오래 안할 겁니다. 그래서 무료 최강이라고 자신하고 있어요. 지인들에게 SNS로 추천하십시오. 닥터K만 치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길게 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성심성의껏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무료로 방송할 겁니다. 대신 유튜브에서 광고를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광고 넣을 때 열중 셧 하시고 광고 좀 봐주시면 닥터K가 더 힘내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무료, 유튜브 광고주들한테는 좀 받겠습니다. 나쁜 거 아니죠?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한테 좀 받겠다는데. 그죠? 닥터K였습니다. 내니 눈 딱. I'm 닥터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